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하였지만 이 책은 격언이다 보니 구독자분들의 눈높이에 혹시라도 안 맞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요즘 읽고 있는 부의 인문학 책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스톤 저자의 부의 인문학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저자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정립한 저서 부의 본능,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저자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의 인문학 프롤로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돈이 될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줍니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체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습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이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 원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입니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를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입니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근본이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됩니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저축만 열심히 한 A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에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부의 인문학 책을 새벽까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배울 점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하여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책들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필자는 부의 인문학 저자처럼 부동산과 주식 모두 투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주식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는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서서 돈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오늘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 채널이 북튜브이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하여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분명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